자, 오늘의 점심. 볼 때마다 일식을 드시네요.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우리나라 음식이라니까. 우리 백 선생님의 역전 우동이라고? 방송용캠 은근 좋다고? 비싼 거 샀어. 제일 비싼 거 샀어. 강민이가 초장부터 10이네? 나가고 싶나? 입을 막아볼까요? 아, 맛있네. 응? 너무 맛있네. 선생님은 왜 항상 배달음식을 드시고 계시죠? 마음 아프네요. 배달음식 무시 발언인가요? 불편하네요. 응. 요즘 배달음식이 얼마나 잘 오는데. 싫어하는 음식이야? 저 싫어하는 거 없어요. 진짜 없어요. 다잘 먹어요. 민초 발언 벤입니다. 그건 음식이 아닌데요? 왜 음식이 아닌 걸 언급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23강 저도 갔는데요. 장기 10%도 안 돼서 갔어요. 22강을 60%에 갔나? 22강을 5, 60%에 가고 23강은 10% 안 돼서 갔어요. 예, 비틱 맞습니다. 꼬우면 나가세요. 마이 고스트 선수의 취미는 기타라서 귀환 모션에 기타를 친다. 아, 그래요? 그래서 기타 치는 거였어? 나그 스킨 있는데. 자, 그러면은 내 상상 속의 제자로 데프트님과 고스트님을 이제 추석 때돈좀 많이 받으셨나요? 그 얼마 받았는지 돈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 강아지 고양이 어떤 게 제일 좋냐고? 강아지 같은 고양이. 그게 바로 유미다 이 말이야. 의자 긁습니다. 물론입니다. 기타는 안 긁어요. 희한하게 기타는 안 건드려. 어허, 아무리 그래도 6위는 아닙니다. 그런 방 아닙니다. 그거 아시나요? 유미가 제 아기 때부터 깨무는 습관이 있었어요. 사람을. 아직도 있는데.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도, 그러니까 장난으로 깨무는 건데, 아프게 깨물지는 않고, 이제 만져달라고 오면은 만져주다가, 이제 애가 기분이 좋으니까 갑자기 깨물어 손을. 여기 가끔 힘 조절이 안될 때가 있거든? 이제 내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 나도 깨물었어. 그 거울 치료가 그, 직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그 유미 얼굴을 입 안에 집어넣고 이제 살짝 깨물면은 유미가 그 엄살이 되게 심하거든요. 막그 진짜 살짝만 깨물어도 그 죽는 소리를 내. 이제 그거 몇번 당하다 보니까 나만 안 물어 이제. 아니, 엄살 맞습니다.
유미가 나 깨문 거 반에 반에 반도 힘을 안 줬어. 아니 근데 지금도 이제 사람들 오면은 나 빼고 다 깨물거든? 나만 안 물어. 에이 아닙니다. 그런 방 아닙니다. 다 교육입니다. 세게 안 물었습니다. 학대 아닙니다. 폭력도 아닙니다. 차라리 몽둥이가 낫다. 그건 아니지. 아, 팔에 구멍 났을 땐 얘가 나라는 걸 인지를 못했었어, 그때는. 얘가 그냥 낯선 사람이 오니까 쫄아가지고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와중에 내가 확 낚아채니까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이제 위협이 된줄 알고 팔을 그냥 아작을 낸 건데 이제 이빨이 다 들어갔지, 그때는. 그때 진짜 입는 힘껏 물었어, 유미가. 그때는 유미를 못 물었지. 그때는 애가 너무 그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알았을지도 몰라 나와. 자, 우동 클리어. 밥 클리어. 깔끔합니다. 멸공 시절의 정성화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가 최고야. 바이바이. 잘 있어. 안녕.